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우게 될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선생님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유명한 게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즉, 문이과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공통교육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선택 중심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공통 교육 과정은 바로 이 국어라는 제목명으로 지금 11개의 교과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11종 통합 국어 강의를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교육 과정 해설서에서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파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과 읽기 영역, 쓰기 영역과 문법, 그리고 문학.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러분들이 1학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하게 될 그 교과서의 안에 단원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단원들이 듣기 말하기나 쓰기, 읽기 문법 문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여러 개의 단원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국어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듣기 말하기 학습 요소는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가르쳐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도 다양하고 사회의 방언이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듣기 말하기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될 거고요. 대화하기,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의 원리나 공손성의 원리나 순서교대의 원리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고요. 토론하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면서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읽기 학습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자와 그리고 글을 읽는 독자와 그 다음에 쓴 작가 서로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와 그리고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과 그 표현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와 읽기 과정을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는 태도를 갖추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와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 그래서 주제와 독자를 분석해서 근거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설득하면서 글을 쓰느냐에 관련된 그런 내용과 그리고 경험과 자신의 성찰을 담은 글쓰기에 제재가 실려 있기도 하고요. 자, 쓰기 맥락에 따라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책임감 있게 윤리적인 어떠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쓰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걱정도 많이 되고 힘들어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문법 부분입니다. 자,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건데요. 11종 공통 교과서에 모두 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달라진 점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음운 변동 유형은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뉘면서 세부적으로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되기, 구개음화, 두음 법칙, 그리고 모음 탈락, 그리고 반모음 첨가, 거센 소리 되기와 같은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을 각 교과서마다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법 요소로서 자, 높임 표현,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라는 높임 표현과 자, 시간 표현,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동작상인 완료냐, 진행이냐와 같은 이런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이러한 문법 요소들이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원리, 총칙 1항을 이야기하면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문법 학습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국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학습 요소입니다. 문학 각각의 작품과 개개인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고요.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11종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해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겠지만 크게 문학 갈래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서점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자, 각각 어떤 교과서들은요, 그 갈래를 아예 구분지어서 교과서를 구성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시를 대표로 한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시,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소설, 그리고 극 갈래의 대표적인 희곡이나 시나리오, 그리고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수필, 아예 작품을 내세우고 마지막에 각각의 갈래의 특징을 정리하는 그런 교과서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문학적인 형상화 방법, 그리고 시대적인 대표작을 하나씩 선정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문학도 어떤 식의 흐름을 거쳐왔는지 문학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또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수용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1학년에 들어가는 그 교과서 안에서 모두 다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공통과정이었고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은 화법과 작문을 보시죠. 말 그대로 화법은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고 작문은 쓰기가 되겠죠. 즉 듣기와 말하기, 쓰기를 좀 더 심화시키고 켜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화법과 작문이 될 겁니다. 그럼 독서는요? 그렇죠. 읽기 과목을 좀 더 심화시킨 과목이 되겠죠. 언어와 매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체와 문법을 좀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은 말 그대로 문학을 좀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실용국어와 심화국어, 고전 읽기가 되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우리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난 이런 내가 꿈꾸는 이런 일은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은 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좀 더 심도 있는 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라는 어떤 학습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실용국어는 학습자가 직무 능력, 실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직업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고요. 또한 나는 정말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 깊게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습자의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급 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정말 학문적인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 국어의 형태도 꾸려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원전이라고 읽히는 그런 고전을 읽음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의 지혜와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국어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공통 교육과정 국어 어떤 부분 배우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